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전 의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는 오늘 새벽 구속됐는데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대화 내용을 금감원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에 벌어졌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월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의 SM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선언한 직후 SM 주가가 급등하면서 하이브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는데 금감원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계획이 있었나요? 저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금감원은 김전 의장이 시세 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김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과 별도로 검찰은 카카오 계열사가 만든 가상화폐로 내부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카카오를 둘러싼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